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주부TV의 최국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여 주실지 백주부TV의 백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이고 만나요. 정말 이건 뭐예요 근데? 아 이거는요 화분인데요. 네. 저는 여기다가요 필요한 것들을 직접 키워서 쓰고 있어요. 아 화분인데 필요한 걸 직접 키워서 쓴다고요? 아 그럼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키위씨, 예? 네. 바나나씨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키위가 나오고 바나나가 자라겠죠. 아니죠. 그 뭐야? 아 잠깐만 바나나만 나왔는데?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까면 안에 키위가 들어있죠. 그 우와 섞이네요. 네, 네 저는 다 만들어요. 자 뭐 이런 조개 같은 것들도요. 조개 넣어주고요. 네, 조개 넣고. 네. 이런 키 같은 거 네. 넣어줘요. 네. 그러면? 네, 키조개가. 우와! 아! 우와! 그렇단 말이죠. 네. 다 섞인단 말이에요. 네. 좋아, 나 저도 해볼게요 그러면. 네, 뭐. 저 뭐 이런 거 하면 이것저것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나? 자, 이런 거 넣어보고 뭐 휴지 이런 것도 넣고요. 막 이거 뭐 케첩이야? 자, 뭐가 나올까? 자, 섞여라. 아유, 과태료 내셔야 되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여 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요 제가요 이 게살 냉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게살 냉채. 네. 자 먼저 재료 손질할 건데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신선한 재료는 이 썰 때부터 소리가 달라요. 아 신선한 재료는 썰 때부터 소리가 다르다. 아 그렇죠. 네. 자 먼저 이 큰 게랑 작은 게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작은 게로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작은 게. 네. 자 이 작은 게는 썰 때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게.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죠. 작은 게 썰어볼게요. 아기 아우 아 이런 소리네. 에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에 아기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이게 신선해서 나는 소리예요. 자 다음은요 오이인데요. 이게 또 그냥 오이가 아니라 황제 오이예요. 황제 오이 그렇죠 그렇죠 비싸죠. 이게 비싸가지고요. 네. 에, 이게 부자들이나 먹고 또 그리고 톱스타 유아인 씨도 먹는 오이예요. 어. 자 썰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오이 썰어볼게요. 오이가 없네. 오이가 없네. 오이가 없네. 아유 신선해. 여기 나오는 소리가 되게 베테랑이 내는 소리인데. 이게 신선해서 나는 건데요. 여기다 이제 닭가슴살만 뜯어 넣어주면요 냉채 완성해요. 닭가슴살 넣으면 돼요? 네, 잠깐만. 자, 완성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썰어봅시다. 그만해요. 자 이거 한번 썰어봅시다. 자. 아니, 매주 왜 이래요 진짜. 이거는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닭다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궁금해서 무슨 소리가 날지. 좀 여러분 말 좀 해주고. 닭다리 썰 때 무슨 소리 나는지 못 들어보셨죠? 자, 그럼 파이팅! 자, 합시다 빨리. 자, 닭다리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해 빨리. 자, 닭다리. 아, 자, 빨리, 파이팅! 뭘 화이팅이야 빨리해요. 자, 잘할 수 있어요. 아, 빨리 하시라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시라고. 보자, 무슨 소리 나는데 빨리 하시라고. 자, 썰어볼게요. 아, 왜 이렇게 닭다리야? 아, 왜 이렇게 닭다리냐고? 알아서 썬다잖아. 아, 왜 이렇게 닭다리야?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닭다리에서. 아, 김정신 씨, 자, 이제 너무 완성해요. 예. 아, 좀. 제대로 된 요리 좀 알려주세요 좀 제발. 아 예 제가 그래서요 친한 누나를 불렀어요. 아, 바로 요리 연구가 핑마마 누나예요. 나와봐요 누나.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마마예요. 제가 해드리는 요리가요 얼마나 맛있게.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네. 제가 정말 맛있는 이 숯불 바베큐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만드는 숯불 바베큐가요 얼마나 맛있게. 우선요 이 싱싱한 양배추를 준비하시고요 생닭에다 양념을 싹싹 발라가지고 숯불 위에 뒤집어서 이러면 위에 기름이 그냥 자삭삭삭 올라왔을 때 양념 한번 더 발라가지고 그냥 하면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안에 속살이 야들야들한데 그냥 양념 발라 한 번 더 야 이렇게 해주면요 굽는 냄새가 아주 죽여주겠죠? 네. 그럼 넌 냄새로 죽이고 나 혼자 먹어요. 죽어라 아주 그냥 냄새로 죽어. 아니 이렇게 고기만 드실 거면 아까 양배추는 왜 준비하신 겁니까?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이 양배추는요 크고 동그란 걸 준비하세요. 근데요 요리는요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양배추 넣을 때도 즐겁게 이렇게 팅팅팅 이렇게 탕 해서 야채는 차버리고 고기만 먹어요. 그렇게 고기만 드시니까 이렇게 찌시는 거 아닙니까? 어머 자, 이봐요 최국씨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이뻤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나요? 연애 고수였어. 남자들이 나랑 사귀지? 네. 아주 나랑은 밀당을 못했어. 왜겠어요? 무거워서. 어머 무거워서
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밀리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막.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봐요 최국 씨. 나 진짜 예뻤다니까요. 아이고. 근데요 예쁨은 피곤해. 왜, 왜, 왜. 예전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었어. 근데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딱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야. 근데. 아 내가 싫다 그랬더니 비 오는 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우리 집 앞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날 기다리는 거야. 내가 마지못해 나갔더니 돈 꺼달래죠? 어머 돈 꺼달래. 어머 어떻게 돈 냄새 나한테 났나 봐. 어머 어머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어머 어머 아유 선생님들 어때요 우리 요리? 그랬어? 그랬어?